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우입니다. 나만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이제 토요일에 뭐하나? 벌써부터 허전하다. 13년을 함께 했는데 아쉽다. 마치 오랜 친구를 떠나보내는 듯하다. 자, 이건 나만의 인기 오락 프로그램인 MBC의 무한도전의 종영 소식이 알려지자 나온 시청자들의 반응입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야말로 시청률에 따라서 생겼다가 없어지는 게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무한도전의 경우에는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는데요. 남한 사람들이 무한도전의 종영에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한도전은 2005년 4월 23일 황당한 도전을 앞세운 무모한 도전이란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국민 MC 유재석을 비롯해 개그맨 정형돈, 노홍철 등 체력이나 능력 면에서 한국 평균 이하를 자처하는 5명의 출연진은 다소 무리한 도전들을 이어갔는데요. 예를 들어 황소와 1대5로 줄다리기를 하고 지하철 열차와 100m 달리기 경주를 했으며 목욕탕 욕조 배수구와 물빼기 대결을 위해서 바가지로 욕탕물을 퍼나르는 시기였습니다. 지금 봐도 무모한 대결에서 성공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출연진들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주었고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덕분에 방송 시작 1년 만인 2006년 5월 무모한 도전은 무한도전으로 개편해 본격적인 방송에 돌입했고 국내 첫 리얼 버라이어티 쇼를 표방하며 어느 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내용을 자유롭게 담아냈는데요. 형식의 파격을 선택한 무한도전은 매회 특집으로 제작됐습니다. 게임처럼 단서를 따라 범인을 찾는 흥미진진한 추격전도 있었고요. 드라마 형식을 빌려 직접 직장인의 모습을 연기했던 무한상사도 직장인들의 애환을 제대로 표현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2년마다 열린 무한도전 가요제에서는 가수들과 함께 짝을 이뤄 노래를 불렀고 해당 노래들이 음악순위 상위권을 점령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전무후무한 소재의 다양성은 본방, 재방할 것 없이 인기를 끌며 지금의 무도 덕후를 탄생시켰습니다. 끊임없이 도전을 이어온 덕분에 무한도전은 30개월 이상 한국인이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한도전이 특별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시청자들과 소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연자들이 거리에 나가서 시청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새해 달력을 만들어 집으로 배달을 하거나 해외 교민들에게 따스한 집밥을 선물하는 등 시청자들과 교감했던 거죠. 이런 이유로 무한도전을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국민 예능, 더 나아가서 동시대를 함께하며 성장해온 특별한 방송으로 생각하는 시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한도전의 종영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안타깝게 느껴졌던 거죠.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숱한 화제를 모았던 무한도전. 그중 역대급으로 손꼽히는 것은 각종 스포츠 특집입니다. 2009년엔 강철로 만든 썰매를 타고 1000분의 1초를 다투는 경기인 봅슬레이에 도전했고요. 2010년엔 레슬링에, 또 2011년에는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경쟁하는 조정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오랜 준비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장기 과제로 삼아서 연습부터 실제 대회 참가까지 수개월간의 과정을 보여주는 시기인데요. 크고 작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출연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무한도전은 오락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단순히 웃음에만 목적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오락 프로그램에서 잘 다루지 않던 역사나 정치 이야기, 사회 문제도 지속적으로 접근했는데요. 예를 들어 나비효과 특집에서는 무심코 했던 평소 행동이 지구 온난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게임으로 풀어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요. 또 달력 판매 같은 수익 사업 등을 통해 13년간 63억 원을 기부하는 등 웃고 떠들고 마는 오락 프로그램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56개월 동안 무려 615회의 방송을 했던 무한도전. 무형식이 형식이었기에 정말 이름처럼 뭘 하든 늘 도전의 연속이었고요. 그 수많은 도전 중에 일부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질 만큼 오락 프로그램의 한 획을 그은 방송이었습니다. 소재 고갈이라는 오락 프로그램의 고질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폐지 수순을 밟았습니다만 무한도전이 보여줬던 무모했지만 의미 있었던 도전만큼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8년 2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 패션쇼 사진이 인터넷상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제주 해녀에게서 영감을 받아 만든 옷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검정색 잠수복과 비슷한 상의에 해초줄기가 걸린 것처럼 보이는 털신을 신고 손에는 해녀들이 채취한 수산물을 넣는 태왁을 본딴 가방을 든 모델의 모습. 사람들은 이상할 줄 알았는데 예쁘다, 친숙하면서도 신비롭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건 긴장하라 라는 한글이 적힌 가방이었습니다. 혹시 합성 아니냐 이런 의혹에서부터 해녀처럼 강인한 느낌이다 이런 찬사까지 쏟아졌는데요. 해외 패션계에 깜짝 등장한 한글에 대해서 짧고 굵게 짚어봅니다.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든 모음과 입이나 혀 등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다섯 자의 자음이 결합한 독창적인 글자죠. 가장 한국적인 유산인 한글이 패션과 만났습니다. 세계 유명 디자이너들이 한글을 전면에 배치한 가방과 티셔츠 등을 잇따라 선보인 겁니다. 벨기에 유명 패션 디자이너 라프 시몬스는 2018 봄 여름을 맞아 내놓은 가방에 한글이 쓰인 보자기 원단을 활용했습니다. 노란색 안깡 가방에는 상주 곶감 한글이 선명하게 적혀 있는데요. 해당 가방은 220유로에 유럽 국가에서 판매됐습니다. 상주 곶감은 운동화에서도 사용됐습니다. 때문에 왜 하필 상주 곶감이란 단어를 쓴 걸까 이런 궁금증이 커지기도 했는데요. 단어의 의미보다는 초성, 중성, 종성이 한 데 모여 조화를 이루는 한글의 조형미 때문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중국 한자는 전부터 서양 디자이너들이 꾸준하게 활용해 왔는데요. 유행이라는 게 시대마다 변하듯이 최근에는 한글이 서양 사람들에게 신선한 느낌을 주면서 하나둘 차용하는 디자이너들이 늘어났고 여기에 한류가 더해져 한글이 세계 대중문화의 깜짝 소재로 떠오르게 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했습니다. 2018 평창올림픽에서도 한글은 화제였죠. 메달 시상식에선 꽃다발 대신에 한글로 강원도 산맥을 표현한 시상품을 전달해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었고요. 해외 선수들도 운동복 곳곳에 자국의 이름을 한글로 새기고 경기에 출전하며 한글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세계가 한글에 주목하고 있지만 정작 남한에서는 한글보다는 외국어가 적힌 옷이 더 많이 눈에 띄는데요. 디자인으로서도 우수한 한글, 지금껏 너무 저평가됐던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박성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